타입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파생된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타입스크립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로도 살펴보고 앵귤러, 우리가 공부할 앵귤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관련 교재는 W3School입니다. W3School.com에 자바스크립트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쭉 해서 상당히 좀 내용들이 좀 길게 이어지는데 대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학습할 분량입니다. 이걸 보시고 나면 타입스크립트는 굉장히 빨리 2-3일 정도만 학습하시면 바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홈부터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과 웹을 이용한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 밑에 try in yourself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소스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우리의 VS 코드에다가 복사해서 VS 코드에서 작업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 일단 제가 myj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을 잘 아시죠? 그대로 제 경우에는 제 홈 디렉토리에다가 myjs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폴더를 VS 코드에서 열어서 거기다가 새로운 파일 추가하기 위해서 index.html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W3School에서 가져온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시기부터 먼저 좀 수정을 할까요? 조금 넣고 바디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뭐 익숙히 많이 보던 것들입니다. 그죠? HTML이고 지금 헤더 부분은 없고 그냥 바디만 있죠. 뭐 헤더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연습하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더에 있는 정보는 메타 정보고 그거는 웹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위한 거지 우리가 지금 직접 보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죠. 바디 파트에 h2 태그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렇죠. 일단 h2 태그만 볼까요? 저장을 해서 라이브 포털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Open with 라이브 서버. 그렇죠? 라이브 포털을 열면은 My First JavaScript라고 하는 이게 HTML. 지금 제 컴퓨터가 서버로서 역할하고 있죠. 그리고 index.html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 내용을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하는데, 이 부분을 일단 빼놓고, 버튼만 추가하죠. 버튼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입니다. 태그죠. 그러니까죠. h2라는 태그와 마찬가지로 버튼이라는 태그로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버튼에 어트리뷰시, 버튼 어트리뷰시 있는 거죠. 그죠? 어트리뷰가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었죠. HTML 시간에. 그죠? 그리고 P가 있고 이번에는 ID는 뭐죠? Select. CSS의 Select죠. 그죠? Select로서 데모라고 하는 Select를 할당한 P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열어보게 되면은 버튼만 하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 거죠. 클릭하더라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지웠던 거 있죠? 지웠던 것을 다시 되살려서 보겠습니다. onClick이라고 하는 attribute을 주고 있어요. onClick이라고 하는 attribute이나 type이라고 하는 attribute은 이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에 담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class와 그러니까 property. 그래, 인스턴스와 프로퍼티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앱 인베터 공부할 때 클래스, 오브젝트, 프로퍼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똑같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버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클래스 혹은 인스턴스에